다음 날 아침 일찍 쿠리치바로 향하던 중 판타나우 도로에서 작은 매점 같은 것을 하나 발견했다. 악어가 그려진 간판에 호기심이 일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다. 그런데 벽에 붙어있는 주인 할머니의 사진이 눈길을 붙잡는다. 인근에서 꽤 유명하다는 할머니가 나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. 생선 머리를 던지더니 뿔피리까지 부는 할머니. 그때 저 멀리서 악어가 다가오기 시작한다. 정말 할머니의 신호 때문에 온 걸까 궁금해하는 찰나 할머니가 내게 뭔가를 얘기한다. 악어가 가까이 왔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. 우리가 있는 곳으로 악어가 하나 둘 모여든다. 카메라가 다가가도 꿈쩍도 않는 악어. 사람 손에 훈련되지 않는 야생 악어들과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됐을까?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악어 사냥을 막고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는 할머니. 할머니의 마음이 통하기라도 한 것처럼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악어 꼬리를 잡기도 한다. 나도 할머니를 따라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. 조심스럽게 악어 뒤로 다가가 꼬리 끝을 잡았다. 아주 딱딱하다. 내가 잡은 걸 모르는 듯 잠잠한 악어. 미끈거릴 거라는 예상과 달리 커다란 손톱을 만지는 것 같다. 그런데 그때! 악어는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. 악어들은 물가를 맴돌고 있었다. 한참 동안 악어를 찍고 있을 때 할머니가 다가왔다. 이제 그만 악어를 보내주라는 것이었다. 신비로운 판타나우와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.